스팸 둘 셋. 같아요. 네. 하고 싶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스밤의 리더 소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아 씨. 왜요? 아버님이 오늘 많이 오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스밤의 유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청 씨. 괜찮아. 네, 안녕하세요. 식스밤 다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식스밤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식스밤. 식스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번에 작년인가요? 작년 한 11월쯤인가 12월쯤에 네, 이제 중국을 또 공연차 간다고 하고 떠나셨어요. 네.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네, 중국으로 한 달 동안 갔다 오고 네. 또 여기 한국에서도 지방 공연이나 여러 가지 공연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중국도 두 번 더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바쁘게 잘 지냈답니다. 그리고 다음 앨범 준비도 조금씩 계속하고 있고요. 네. 아, 효원 씨 지금 근데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감기 걸렸어요, 혹시? 네. 아, 지금 몸이 안 좋구나. 네, 언니가 어제부터 심심하게 감기 걸려요. 아, 그럼 앉아 계세요, 매니저. 이거는 소아 씨, 긴급호출. 아, 매니저가 또 약을 주려고. 와, 좋습니다. 우리 또 유청 씨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가장 큰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일로 오세요. 때렸어요? 아니요. 마신 건 아니고? 약 먹었어요? 머리가 계속 이렇게 된다. 아, 머리가 이제 내려오면 이제 바코드처럼 나오니까 표현하기 위해서. 네. 소아 씨는 2015년에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뭐예요? 저한테 작년이 왜 물어보냐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왜 언니가 저에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말해, 괜찮아. 아,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인 씨. 네. 개인기. 네? 다인 씨는 어떤 순간이었어요, 2015년에? 저는 일단 식스밤은 여기 들어와서 활동이 된 게 제일 뜻깊었는데 저희가 또 12월 31일 날 중국에서 이제 다 같이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아,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아. 네,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싶어요. 무대에서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공연하면서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비 씨는 네, 눈물 직접 닦아주시고 한비 씨는 어땠어요? 2016년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16년도요? 네. 네, 저희 2월 스쿨날 10년만 기다려 매일 음반 나오는 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좀 대박나는 그런 게 대박난다는? 네. 대박나는 한 해. 알겠습니다. 네, 아니, 방금 또 얘기해 주셨다시피 지금 새 앨범 준비가 한창이라고 들었어요. 네, 지금 뭐 최근에 뮤직비디오도 찍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땠어요? 좀 뭐 어려운 점 없었어요? 찍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아, 굉장히 장시간 찍었다 그러던데? 네, 저희가 끝나고 집에 갔더니 아침 7시가 정도에서 네. 다음날 다들 이렇게 사망해가지고 잠을 시체 어때요? 그 뮤직비디오 전체적인 컨셉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즐기는 파티 분위기에서 네. 찍었거든요, 이거를. 저희 노래 인트가 워낙 신나고 이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여서 파티 분위기에서 무대를 찍어서 찍을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끝나고 네. 나서 한 번에 힘든 게 오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찍어야 되면 좀 연기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네 아무리 피곤해도 아티스트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욱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만큼 더 결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식스밤 이제 다음 곡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들려주실 곡은 그만으로! 야, 그만으로! 창피해서 알겠습니다. 네, 적당히 우시고요. 한 번 더 가만히 앉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들려주신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다음 저희 앨범으로 나온 네. 10년만 기다려 베이비라는 곡 여기에서 보여드리려고 저희 특별히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소라의 눈물을 뒤로 하고 소라의 눈물의 결실 그 노래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10년만 기다려 베이비